Active SHCG AW All-Weather 커버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AW 커버의 경우 하단에 AW라고 적힌 곳에 지퍼를 연결하면은 웨더 실링 커버가 나옵니다. 이 웨더 실링 커버에는 방향이 위치인데 상단으로 향하는 부분에는 로우프로라고 적힌 부분이 있으며 하단에는 데드 클립을 넣는 별도의 마크가 있습니다. 로우프로 적힌 부분이 정중앙에 닿도록 커버를 입히고, 씌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벨트 클립을 연 상태에서 하단에 구멍으로 클립을 뺍니다. 그리고 상단을 끝까지 넣은 다음에 상단에 있는 클립을 내부에 이렇게 있는 것으로 넣습니다. 이렇게 넣고 나면은 깔끔하게 외형을 덮은 상태에 올웨더 커버를 씌울 수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도 문제없이 상단을 개폐할 수 있고 지퍼도 잠글 수 있습니다. 180 시리즈, 180 같은 경우 거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120 시리즈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똑같이 하단에 지퍼가 위치해 있습니다. 네, 지퍼에서 실링을 꺼낸 다음 이렇게 로프로 적힌 부분이 위로 가져가요. 클립을 밖으로 꺼내고 역시 클립을 밖으로 꺼냅니다. 역시 똑같이 손잡이를 밖으로 뺄 수도 있고 안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. 상태에서 숄더 스트랩 역시 장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클립을 이렇게 하고 지퍼를 잠궈서 또 완전하게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.